아침 출근길 안개 등을 켜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곳곳에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는데요. 아침까지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에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에는 짙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바짝 좁혀진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지만 낮 기온이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겠는데요. 낮 기온 보시면 창원 31도, 밀양 32도 내외로 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 속에 구름이 가끔 많이 지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올라가면서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21도, 창원 23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32도, 양산도 32도, 창녕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9도, 진주 21도 내외를 보입니다. 낮에는 진주 31도, 사천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기온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 토요일에는 새벽부터 경남 서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